아 이런 거? 아 괜찮네. 이렇게 들고. 아 요것만 들고 갈까? 프레디 머큐리처럼. 법학과 전형인이 수업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을 거란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어차피 전부 신입생일 테니 상관없었다. 낡은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고 조금 더 걸으면 딸릴까. 다행히 2분을 남겨놓고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. 고학번들 가운데 낀 불쌍한 2학년이기보단 한 명 정도는 어린 사람이 있는 것 같다. 오늘 그때 연습할 때보다 훨씬 괜찮습니다. 노래 한 곡 할까요? 좋아요. 끝나고. 노래 뭐? 끝나고 나서. 이제 하나 둘 셋 테스트 하나 둘 살짝 뒤로 돌아봤다. 저기 저를 같은 줄 아시나요? 강의실에서 처음 뒤로 돌아봤을 때 옆에 보듯이 좀 보이시는 어색한 줄 알았다. 네, 안녕하세요. 평일 늦은 저녁 제1회 밤바다 온스테이지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KBS 42기 성우 잘생김용 김용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많이 듣고 있고요. 오늘 굉장히 조별 발표를 어떻게 하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충 앉은 자리에서 가슴을 씩 줄을 짜라고 손을 내주었다. 앞에 앉아있던 도련님이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. 저기 저랑 같은 줄 아실래요? 준커보이는 학교 점퍼 차림에 동글동글 조그마한 얼굴 색칠하고 입술 뿐이었다. 미소년이네 하고 간단하게 무섭게 외모에서 생겼던 선입견이 마저 깨졌다. 선배님들 그러시면 안 되죠. 바쁘신 건 알겠는데 개인 과제 어떻게 하는 알바 아니지만 적어도 조별 과제 때는 남에게 패기치면 안 되잖아요.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. 고요한 가슴에도 돌멩이가 하늘 던져진 기분이었다. 갑자기 조금 불안해졌다. 마음에 걸어둔 빗장이 덜 부럽거렸다. 거기 왜 갔어? 내가 너한테 어디 가는지 다 말하고 가야 되냐? 거짓말했잖아. 사람이 맨날 바른 말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. 왜? 사람이 맨날 바른 말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. 조명이 여기서 좀 더 천천히 안전되면 좋을 것 같은데. 네네네. 지금 너무 빨리 저기 간 것 같지 않아요? 당황하면은, 뽑하면은 한 번 마음이 서서히 더 꺼진 다음에 더 해도 되지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네, 딱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.